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도 반려동물의 장례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장묘 시설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동물 화장장 설립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해당 지자체들도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구의 경우에는 지난 2월 2일에 6년을 끌어온 서구 동물 화장장에 관한 대법원 판결 결과가 서구청의 승소로 나오면서 건립이 무산됐습니다. 달성군의 경우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립과 함께 지역 최초의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현황과 동물 장묘 문화의 개선점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정훈 한국동물장례협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에 앞서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 반려동물을 함께하고 있는 가구가 정말 엄청나게 증가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반려인구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반려인구가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1인 가구, 노인 가구 증가도 뭐 적지 않은 영향이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변화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우리 장영구 위원님께 네.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반려인구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통계청 통계로 보면 2020년 말 통계가 있는데요. 그때 보면 반려 가구가 지금 현재 한 604만 가구, 그래서 우리 전체 가구로 보면 한 30%가량 됩니다. 네. 그리고 반려 인구로 봐도 한 1,448만 명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인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을 이제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의 반려인구가 있다는 것은 이제는 거의 뭐 한 집 건 다 한 집 정도의 수준이고요. 네. 굉장히 예전과는 다른 상황인데 우리가 우리 사회를 얘기할 때도 고령화 사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증가했다는 얘기인데 네, 네. 상대적으로 이렇게 반려인구가 많아지다 보면 반려동물 역시 반려동물에도 같이 이제 노령화가 벌어지고 네, 네. 그러니까 이 반려동물이 이제 먼저 숨지는 경우가 있는데 한 해 지금 어느 정도의 반려동물들이 숨지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뭐 지금 오늘 토론 주제인 장묘 시설 부족이라는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네네. 우리 박정훈 협회장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한 해 얼마나 많은 반려동물들이 숨지고 있습니까? 예, 현재 그 반려동물의 범위는 많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네. 합니다만 주 양육 대상인 개와 고양이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매년 한 60만 마리 정도가 예, 사망하는 것으로 나와 네.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년에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약 30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네, 사람 사망수가 30만인데 네네. 한 해에 60만 마리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지금 일단 그 숨지는 반려동물 수가 많다는 건 알겠는데요. 네네. 먼저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이 숨지는 반려동물의 숫자에 비해서 한 해의 처리라고 할까요? 뭐 그 가능한 네네. 반려동물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처리가 가능한 장묘 시설 수는 얼마나 됐죠? 그러니까 현재 어느 정도 퍼센트를 처리하고 있나요? 현재 그 이것도 역시 이제 사람하고 비교를 해 드리면 사람의 그 장례 화장 시설은 네. 전국에 66개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그 강아지 반려동물 장례식장에 현재 전국에 67개가 있습니다. 사실 숫자로만 놓고 보면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정확한 정보를 보시게 되면 이 장례식장들이 좀 지역에 한쪽 지역에 좀 편중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자, 그러면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는 급격히 늘어났는데 반려동물이 죽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 사회 문화적인 지속되어 온 문화적인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일부에서는 동물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여전히 그 어떤 문화 자체가 바뀌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런 시설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는데 현재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이게 법적으로 테두리 안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장 의원님께서 실제로 지금 희망적인 얘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불법 처리 만약에 대표적인 경우라고 하면 아마 이미 매립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불법에 대한 인식이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금 매립이 이미 매립이 전부 금지되어 있습니다. 동물 사체에 대해서는. 근데 외국의 경우는 사실 묻는 게 가능한데 우리는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땅에 묻어주는 것이 불법이라는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에서 이제 불법 처리가 많고 아니라면은 이제는 불법 투기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기라는 것은 갖다 버린다는 거죠. 예. 네. 이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양지 바른 곳에 묻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내가 키우던 강아지를 뒷동산에 묻는 게 일단 위법이란 말씀이죠. 현행법으로 따지자면. 저희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이렇게 말씀드릴 때마다 이렇게 주저가 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워낙 문화적으로 차이가 커가지고요. 네. 어떤 분들한테는 정말 그 사람과 전혀 차이가 없는 가족이에요. 가족이고 그 가족이 사망한 거나 마찬가지의 슬픔을 동시에 느끼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현실적으로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이 보실 때는 좀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냐고 하는 정도의 간극이 너무 큰 문제가 돼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기가 사실 그런 점에서 제일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박 회장님 협회에서 판단하시기에 불법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경우가 어느 정도나 차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통계가 주무부처인 농림부에서조차도 사실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작년 12월에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관련하여 전수조사를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미 신문 기사화도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불법인 줄을 모르고 매장이나 투기를 하는 비율이 45%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거의 절반 이상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의 아니게 제 생각에는 알면서도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시는 게 아니고 우리 문화적으로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해서 그냥 묻었는데 법적으로는 이게 불법이라고 하죠.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합법적으로 동물이 사망했을 때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에도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이 심지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물이 사망했을 때 그 동물이 죽은 거지 왜 그게 사망이냐는 표현을 쓰느냐도 어떤 분들은 엄청나게 고통이겠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동물이 죽었을 때 이 죽은 이후의 처리 과정이 합법적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으로 질문하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장 의원님께서는 이게 합법이 되려면 합법의 테두리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일단 현행법상 동물 사체 자체가 폐기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 예, 폐기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방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게 합법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가정에서 폐기물 처리를 한다면 생활 폐기물로 그리고 만약에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폐기를 한다면 의료 폐기물로 처리를 하는 게 이제 그게 합법적인 방법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추가된 게 어쨌든 장묘업이라는 것 자체가 영업의 하나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이제 등록된 장묘 시설에서 처리하는 동물의 사체에 대해서는 폐기물로 보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동물 영업하는 곳에서 네. 처리하는 폐기물로 이제 동물 사체로 이제 처리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현행법에 따르자면 사랑하는 또 하나의 가족을 폐기물 처리나 취급을 하지 않는 유일한 합법적인 방법은 장묘업체를 통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반려인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을 해왔던 분들이
이 또 하나의 가족 참 이 얘기는 뭐 가전제품 회사 광고가 네. 이후에 많이 쓰이는 말이지만 또 하나의 가족 정말 가족인데요. 이분들한테는 가족이 죽었는데 사망한 가족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린다. 버려야 합법적이다. 이건 너무 좀 과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저라도 도저히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폐기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인 것 같은데 그래서 거부감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화장 처리를 희망하고 있을 것 같은데 협회에 의뢰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런 이유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네. 코로나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그 한국 주재 특파원이 기사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큰 화제가 됐었는데 한국에서는 더 이상 식용으로 개를 먹진 않지만 동물의 사체를 가족처럼 키우던 동물의 사체를 예, 생활 쓰레기나 의료 폐기물로 처리한다라는 기사가 나서 당시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포럼이나 토론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네. 이게 그 화장 처리를 하지 않게 되면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대부분 반려동물을 애주중지 가족처럼 같이 지내던 분들은 대부분 화장을 의뢰하시나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못된 정보가 하나가 뭐냐면 동물병원에 사체를 맡기면 합동장례라는 걸 치릅니다라고 장보 날고 계시는데 네. 정확히는 동물병원에 맡기시면 의료 폐기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네. 직접적으로 내가 내 손으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는 심적인 부담만 조금 들지 네, 맞습니다. 덜어내릴 수 있지만 여전히 의료 폐기물이 되는군요. 네네. 자,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화장장이 없어요. 동물 화장장이 없는데 차마 내 하나의 가족을 폐기물 처리는 할 수 없어서 화장을 하고 싶은데 우리 지역에 화장장이 없어서 그나마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지역 화장장을 가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네. 장위원님 보실 때 지금 우리 지역, 전국의 지금 상황과 우리 대구 지역 상황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협회장님이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등록된 장묘업체는 사실상 이렇게 홈페이지에 기재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전국에 67개가 있고 네. 그 중에서 화장이 가능한 업체가 이제 62개 업체고 그런데 대구에는 현재 화장 시설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야만 사실상 화장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대구 지역처럼 전혀 화장장이 없는 지역이 우리 지역 말고 또 딴 지역들도 이런 지역이 많나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심 지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대부분은 없는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도심 지역은 아니라도 근교에 회장님 그래도 화장장이 꽤나 들어서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은 아주 근교에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울 특별시 내에는 없습니다만 네. 경기도에 무려 25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60여 개 업체의 거의 3분의 1이 경기도 지역에 몰려 있는 거거든요.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어떤 특정 지역에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 지역과 먼 곳에 계신 분,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구 자체에 없다 보니까 결국 원정으로 가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겪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 대도시 지역은 이 화장장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제 농촌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뛰어놀던 내 그 뒷동산이 있는데 뭘 화장장까지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대구만 해도 큰 도심 지역이고 여기서는 찾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선택지가 화장밖에 없을 텐데 지금 법적으로 다른 지역에 가서 화장 의뢰를 해서 화장하고 하는 데서 그런 문제는 없는 거죠? 네, 그런 문제는 네.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뭐 우리가 사람의 경우에도 이제 고인들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장례를 치르려고 하면 정신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예전에는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문제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동물 장례에서 다시 벌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
아직도 표준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격화돼 있거나 이렇게 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창구도 잘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이런 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 피해를 겪는다고 하는데 주로 제기되는 가장 큰 피해 사례가 어떤 게 있죠? 지금 자료에서도 뭐 소비자원에서 있는 그런 실태조사 자료에서 보면은 제일 큰 게 과다 비용 청구 네. 아니면은 이제 뭐 개별 화장을 의뢰했는데 합동 화장을 했다거나 하는 내용들이고 이 부분은 보면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사실 이게 법으로 규정된 사항들이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렇게까지 네. 제도화되지 않았는데 국외 사례들을 보면은 아예 규정에서 이런 식으로 과다 청구했을 때 제재 그다음에 개별 화장을 의뢰했는데 합동 화장을 해서 소비자에게 넘겼을 때 보호자에게 넘겼을 때 이런 제재 사항 이런 것들이 법으로 규정돼 있는 거를 보면은 외국에서도 이미 이제 그게 전부 다 불만 사항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초기에 이제 정착되기 전의 과정들에는 대부분 벌어지는 네. 일들 같은데 아무래도 이 문제는 우리 박정훈 협회장님 같은 경우는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이제 그 보호자들이 제기하는 문제 어떤 것들 방금 하신 말씀 외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대구시 같은 경우는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근에 동물 장례식장 시설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불법 업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불법 업체로 고객을 모시고 가는 중개업자가 또 존재를 합니다. 네. 결국 이 중개업자와 불법 업체를 통해서 정상적인 비용이 청구되지 않고 또 뭐 예를 들자면 장례가 모두 다 끝난 다음에 사전에 약속한 금액이 아닌 더한 금액을 또 요구하는 이런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부분인데 합법 업체에서 있다기보다는 불법적으로 그 지역에 가까운 합법 장례식장이 없다 보니까 불법 업체가 들어서고 그 불법 업체에서 자행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소비자 불만으로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협회 쪽 입장은 협회에 가입해 있는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장례 업체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이런 일들이 적은데 네, 맞습니다. 없다고는 못하게 없다고 네.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없습니다. 없다고 뭐 본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대부분 불법적인 업체들이 네네. 이런 일을 벌이고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데는 합법적인 장례 업체가 없기 때문이다, 근처에. 네, 맞습니다. 만약에 합법 업체가 있다면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다 보니까 과당 경쟁이 일어나서 그로 인해서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것뿐이지 결국은 불법 업체에서 거의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이런 일입니다. 네, 지금 그러면 두 가지만 질문을 먼저 드려보면 지금 장묘를 요청하는 수요에 비해서 업체가 소화할 수 있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나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과도한 공급이 딸려서 벌어지는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이시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합법적인 곳에서는 이런 문제 제기를 협회 차원에서도 받아보신 적이 없다. 저희는 저희 그 자체 어떤 포털을 통해서 합법적인 업체에서 나오는 불만이라든가 소비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접수를 계속 다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주무부처인 농림부하고 다 협의가 되어 있고요. 결국은 저희 협회를 통해서 또는 농림부인 주무부처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컴플레인은 거의 불법 업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불법적인 업체들에서 주로 벌어지고 있고 예를 들면 합법적인 어떤 절차나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벌어지지 않을 일들 때문에 이런 문제의 제기가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협회장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불법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사실상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불법 업체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하고 합법 업체가 정당하게 어느 정도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마련하는 것도 사실 그게 이제 규제가 정당하게 가야 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에서는. 네. 사전에 사실은 현재 문제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곳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또 구분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결국 주무부처인 농림부, 정부가 좀 지자체가 나서서 합법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좀 제공하는 역할도 좀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불법이니까요. 불법이니까 규모를 제가 얼마나 파악하고 계시냐고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그래도 피해를 당하는 어떻게 보면 네. 핵심적인 어떤 주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로 파악하고 계신지요? 불법 업체들이 이
존재하고 있는 규모? 저희 쪽에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장의 약 15%에서 20% 정도는 불법 업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고정시설을 통한 동물 화장 불법 장례를 하거나 아니면 차량을 통해서 예, 불법으로 동물 장례를 하거나 이런 형식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들도 이렇게 인지가 되시면 신고도 직접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와 함께 합동으로 단속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신고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장윤님 말씀하실 때 별로 처벌이 강하지가 않아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데 처벌이 어느 정도로 뭐 그냥 지금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 정도인데 지금 이제 전부 개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지금 강화를 하고는 있는데요. 사실 네. 이 저희가 이제 이 법률 개정 작업을 하면서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사실상 과태료를 물고 불법 영업을 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농림부 쪽에서는 아예 그 불법 이득에 대한 이제 과징금 쪽으로 이제 매긴 그 금액을 부과하는 쪽으로 이제 또 지금 제도를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단순 그냥 과태료만으로는 사실상 이게 전혀 제재로서의 위협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 제가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동물 장려 시설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가 되는데 네. 두 가지 이 우리가 짚어본 것 내용에 따르자면 동물 장려 시설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방향으로 바꿀 필요도 있고 여전히 나중에 뒷부분에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하지만 여전히 수요는 공급보다 못 미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사람들은 딴 지역에 가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현재는 그렇단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을 잃었을 때도 굉장한 고통 속에 살지만 펜로스 증후군 쉽게 말하면 영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랑하는 애완동물을 잃었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증후들을 말하는 이런 증후군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반려동물의 죽음과 함께 찾아오는 슬픔 역시 어떻게 보면 뭐 강도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굉장한 그 가족을 잃었을 때의 슬픔에 비슷한 여러 가지 일들 증후군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장례를 치르는 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애도 형식이고 추모를 통해서 잘 극복하기 위한 절차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윤님 보시기에는 동물 장려 시설이 필요한 이유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반려라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제대로 슬퍼하고 잘 보내줄 수 있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반려의 존재로서 같이 살아온 존재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사실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폐기물 쓰레기 봉투에 같이 지내왔던 반려동물을 담아버리는 순간 왠지 모르게 같이 살았던 자기 자신도 쓰레기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폐기물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게 정말 깨림칙하고 힘들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 장례를 치르러 와서 있는 보호자들 보시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이런 펜로스 증후군과 유사한 이런 것에서 오는 어떤 슬픔들이 실제 가족 장례에서 보이는 것과 유사한 걸 보시나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3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네. 반려동물 장례식장은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엔 납골이었죠. 지금은 봉안당인데 봉안당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반려동물들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화장 장례를 치르고 나서 봉안당에 안치를 합니다. 그럼 그 봉안당에 미사고라고 그러죠. 많은 그 견주 묘주분들이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건 결국 우리 반려동물이 가족이었다는 네. 것을 의미하거든요. 결국 슬픔은 가족을 잃은 슬픔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이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봉안당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 장묘 시설은 통째로 동칭하는 명칭이고 실제로 정확하게 어떤 시설들이 있고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요? 네, 동물 장묘 시설은 사람 장례식장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긴 합니다만 화장장이 들어서 있고요. 그리고 화장을 하기 위한 이전 단계, 즉 장례를 치르기 위한 장례 서비스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이 끝나고 나서 그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봉안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칭 저희가 동물 장묘업을 한다 그러면 장례 시설, 화장 시설, 봉안 시설을 갖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이제 사실은 가족을 보냈을 때 하는 여러 가지 네. 일들에 준하는 일들인데 말씀 들어보면 꼭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추모라든지 보내는 걸 통해서 가족으로서 기억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시설인 것 같은데 문제는 장묘시설 하겠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반대가 많으시단 말이죠. 현재 지역 주민들이 주로 반대할 때 그냥 그 짧게 반대의 이유를 말씀하실 때 혐오시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먼저 우리 장 의원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업체들, 주민들, 지자체들 그다음에 실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보호자들 간의 생각이 많이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떤 지점들에서 충돌이 있고 각자의 각 입장에서 주장하신 내용들은 어떤 겁니까?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태우는 거고 하다 보니까 그 처리에 대해서 혐오시설이라는 그 명칭을 사실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 반대가 너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반대가 심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주민 반대를 넘어서 허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에 이 시설 자체에 대한 기준만이 아니라 그럼 주변의 도로 아니면 학교 환경 이런 것까지 다 살펴서라도 사실 허가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박 회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실제로 지금 처리 이 장묘 시설을 설치하고 허가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많은 지역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불식시킬 만큼의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그 업종에 대한 허가 부분은 지자체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거를 시행하려고 하는 우리 민원 분들에 대한 부분도 민원이 되고. 또 이거를 자기 지역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것도 민원이 됩니다. 네. 저희 업자분들은 자유시장 경제에서 자기네들의 어떤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영업을 하겠다는 거고 또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은 자기네들의 생존권이 침해되고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것을 가지고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가장 좋은 부분은 이 두 민원에 대해서 상생 방안을 지자체에서 조율을 하고 찾아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혐오시설이라는 부분에 대한 오해를 좀 불식을 시키고 그리고 이게 결국 반려인들뿐만 아니라 비반려인 우리 그 지역 주민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편의시설이고 또 공익을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이 냄새라든지 분진 이런 건 다 처리가 가능한지요? 네, 저희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다 설치 검사부터 그다음에 6개월에 한 번씩의 정기 검사까지 진행을 하면서 오염물질이 배출될지 수 없도록 법적인 조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 업체분들도 다 거기에 준해서 따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기술적인 어떤 절차 자체는 여전히 처리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네. 결국은 일단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갈등이 생기면 결국 최종 판단은 이제 법정까지 가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이런 갈등 문제, 반려동물 장묘 시설에 관한 갈등은 주로 법적인 다툼으로 가게 되는데 장 의원님 보시기 많은 경우가 이렇게 갔습니까? 해결 그러니까 설치 과정에서 대부분 법적인 해결을 통해서 이제 영업을 하거나 못 하거나 이렇게 된 겁니까? 대법원까지 가는 사례가 아직까지는 아주 많지는 않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약자가 승소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이제 최종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 자체만을 보는 게 아니고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제 그 허가를 내주는 지자체의 그 재량 부분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다른 주민의 민원이나 아니면 주민 동의나 아니면 다른 학교 환경이나 이 부분까지 전반적인 걸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시설만 가지고 이거를 허가 여부를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시설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대부분 지자체가 판단한 내용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감안해서 네. 판단을 한다는 겁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대구의 상황, 6년 동안 서구청과 대구서구 동물화장장 관련 내용들 역시 법적인 어떤 판단을 구했었는데 대법원 판결이 지난 2월 2일 목요일 날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나왔죠. 서구청이 최종 승소를 하면서 대구의 첫 동물화장장 건립이 무산됐습니다. 이 판단에 대해서 일단 우리 박종훈 협회장께 한번 어떻게 보시는지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번 판결로 인해서 대구 지역에서 동물장려시설을 이용하려고 하시는 시민들은 또 경북으로 나가야 되는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은 뭐 상당히 아쉽다고 하실 것 같은데 이 판결 취지는 어떤 내용인지요, 장윤님? 아까 말씀드린 거의 연장선일 것 같은데요.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사실 하급심에서는 그 전 판결에서는 업자가 승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승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시설 기준을 다 갖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다시 그 지자체에서 다시 서구청에서 뭔가 다른 사례를 들어서 재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 처분을 하면 결국에는 이제 다른 이유가 이제 인정이 된 거죠. 네. 다른 주민 환경이나 아니면 학교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된 거기 때문에 결국은 법원에서는 종합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만약에 다른 지자체가 또 유사한 이유나 사례로 또 법적인 어떤 판단을 구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법적 규정이나 이런 거에 의하면 여전히 비슷한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이는지. 예. 예. 그러세요? 그럴 것 같습니다. 입지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않는 이상 완전히 학교를 완전히 벗어난다거나 아니면 완전 그 도심이지만 도심 외곽으로 간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유사한 판례가 이제 선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한편 또 우리 대구 지역의 달성군 현풍읍에 역시 또 반려동물 장묘시설 물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뭐 다른 테마파크와 함께 합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업비가 한 7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같은 움직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뭐 박 회장님. 네. 현재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려동물 장례시설, 장례식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그 업체에 대한 그 장례 시설에 대한 그 필요성을 잘 못 느끼십니다. 네. 결국은 지자체에서 여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지자체에서 해당 그 지역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게끔 하는 부분.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매장이나 투기로 이어지면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공중 위생에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공익적인 관점에서 이 지역에 동물장례식장 건립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한쪽 측면은 굉장히 가족과 같은 측면이 있어서 가족을 보내는 절차와 유사하게 반려동물들을 보내고 싶다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측면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물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의 입장이죠. 반려동물과 함께 지낸 것처럼 반려동물이 죽고 난 뒤에도 그 이후를 감당해야 되는 의무도 여전히 반려동물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투기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걸 법적으로 제어하려고 이런 과심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반드시 안전하게 처리를 해라. 예. 처리란 말이 반감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또 투기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투기를 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네. 또 다른 어떤 법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어떤 장묘시설이 지역에 갖춰져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공에서 설치하는 장묘시설이 없으면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를 이용하거나 높은 비용으로 업체를 이용하거나 쓰레기로 버리거나 근데 쓰레기로 버리는 걸 도저히 못하면 정말 업체를 이용하거나 이게 너무 양립할 수 없는 문제니까 네. 이게 반려인구가 진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맞닥뜨리면 경제력 있는 사람만 사실상 그러면 제대로 장례를 치르고 공설시설이 없다면 경제력이 없는 사람은 속상하지만 쓰레기로 버리거나 몰래 묻거나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은 그 공설시설의 필요성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반려인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부담에 이렇게 고민해봐야 될 게 그러니까 공적인 조금 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인데요. 반려라는 의미를 이제 갖는 동물하고 이제 함께한다면 이제 그에 따른 책임도 조금 더 이제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는 반려동물을 키우려고 하면 반려동물 이제 등록세도 사실상 있고 거기에다가 등록할 때만이 아니라 양육함에 따라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내는 정말 그런 반려동물세라는 세금 같은 그런 제도들도 네.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필요한 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 안 키우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반려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전체의 국민의 세금으로 아니면 전체 뭐 지자체의 금액으로 돈으로 네. 공공시설을 운영한다는 거를 반대편에서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제하에 공공공설시설이 필요하고 그 물론 그러면 다시 이제 경제력 없는 사람은 부담을 못하게 되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복지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감면 규정이나 아니면 지원 규정이나 이런 게 같이 따라가야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장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공적인 어떤 이 문제를 공적인 어떤 공론화 시켜서 논의의 주제로 일단 빨리 만들어야지 네. 우리 사회가 합의가 되고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얘기들이 생겨날 것 같은데 지역 차원에서는 단순히 이 반려인들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지역 전체의 어떤 공공위생과 이런 문제도 굉장히 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일부 전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분들도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고만 할 수 없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공적인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협 회장님 지금 사설 네. 협회의 회장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적인 어떤 기구, 공적인 지자체에서 이런 동물 장묘 시설을 가지고 있는 기관, 지자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전국에서는 전북 임실에 네. 예, 그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한 공설 동물 장묘 시설이 있습니다. 네. 같은 형태로 이제 대구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경우에는 사실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결국 많은 예산을 투자한 이 장례식장이 운영에 대한 부분도 답이 나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운영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또 말 그대로 주변에 또 사설 장례식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현재 예산 투입한 거에 비해서 이 공공의 장묘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사전에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전국에 유일하게 있는 어떤 공공시설에 대한 어떤 만족도라든지 운영 현황 이런 것도 역시 비교해서 과연 사설만 있을 때와는 좀 다른 장점이 있구나 이런 걸 설득의 근거로 삼아야 될 텐데요. 지금 장 의원님 보시기에는 민간과 공공시설 중에 이 둘이 갖고 있는 차이점을 비교해봤을 때 공공시설을 유치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장점 혹은 단점, 사설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비해봤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공적인 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공공시설, 공공장묘시설이 설치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경제력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 쓰레기 처리로 하지 않고 장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이제 반려인들 사이의 형평성을 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의 운영이라는 건 아까
협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운영을 위한 다른 예산이나 이제 앞으로의 그 운영 과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꾸준히 확보를 하려고 하면은 사실상 거기에서 이제 주민 반대가 다시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반려인이 아닌 사람이 내가 낸 세금으로 이 공공시설을 계속 운영하는 거에 내가 비용을 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뭐 그렇게 하고 싶어도 동물 관련 장비시설 관련법 이 개선되지 않으면 진행이 더 안 될 수 있는 문제들, 제도적인 어떤 문제들도 역시 있을 것 같은데 협회 차원에서 보시기에는 이 제도나 법적인 문제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지점이 어디신가요? 현재 동물 장묘 시설에 관련 법을 좀 보게 되면 저희 그 동물 장묘업은 부가세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같은 개념은의 이제 보건복지부의 사람에 대한 장사법에 의하면 사람 장례는 면세업종입니다. 저희는 부가세를 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용이 더 저희가 증가가 되고요. 그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환경에 대한 어떤 그 까다로운 검사, 까다로운 설치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비용이 또 추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보호자에게 전가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민간은 말씀대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저희가 성장을 하는 부분을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가세가 부과되고 또 굉장히 까다로운 비용이 많이 청구되는 그 환경 그 관련 시설로 인해서 비용이 더 많이 네.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뭔 것 같은데 네. 한참 더 이 문화 자체가 바뀌고 난 뒤에나 아마 수행 가능한 것 같은데 장 의원님 보시기에는 당장 지금 이 우리 사회 전반이 갖고 있는 이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나 법적인 개선은 어떻게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법적인 부분에서라기보다 아까부터 이제 계속 이제 이게 반복이 되는데 이거는 일단은 인식 변화가 있어야 되고 인식 변화가 있으려고 하면은 업체 입장에서도 이게 무해한 시설이다라는 거에 대한 홍보하고 입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혐오 시설이다라는 거에 대한 반대를 하려고 하면은 이게 혐오 시설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시설이다라는 쪽으로 만약에 가지고 가려고 하면 정말 업체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금보다 뭔가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차라리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충족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우리는 다 맞췄고 이거는 혐오 시설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무해한 시설이니까 이 안에서도 분명히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입증을 하고 그리고 홍보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그 부분에서 뭐, 네.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그 장묘 시설에 대한 그 등록 또는 허가를 위해서 법적으로 현재 보면 주민공청회나 주민간담회 설명회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법적으로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 지자체에 조례로라도 주민 반려동물의 장례는 가까운 동물 장묘 시설을 이용할 것을 권고합니다라는 부분이 좀 첨부가 된다면 말씀하신 인식에 대한 전환이 좀 더 예,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아직도 우리 사회는 공적인 절차,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막 그래도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사적인 어떤 아무래도 사적인 집단들이라 그러면 서비스가 좋다고 경쟁을 하더라도 이거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거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이런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장면 보시기에는 공적인 어떤 지자체가 주도하는 장묘시설의 설치와 사적인 어떤 기업들이 추진하는 것 사이에 어떤 것들이 보다 초기에 정착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초기 정착을 위해서는 사실 공공에서 설치하는 시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존재해 주는 게 이 장묘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협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뭐 조례로 만약에 반드시 업체를 이용해라 아니면 권고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상 사인의 그 특정 사인에게 뭔가를 이익을 주는 걸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상 불가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걸 정말로
투기가 쓰레기 투기나 불법 투기가 아니라 반드시 장려 시설을 이용해라라고 하려고 한다면 이때는 공적 시설이 있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공적인 절차를 가능해야지 그런 공고도 예.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두 분 다 오늘 뭐 말씀을 들어보면 필요성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역시 또 남은 문제는 이해 당사자 간에 할 수 있는 대화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걸 주도적으로 누군가 추진을 해야 된다면 어떤 그래도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토론하시는 중에 못 하신 말씀 1분씩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와 관련된 당부 말씀 혹은 건의하시고 싶은 점 있으시면 말씀 듣고 오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 의원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예, 동물 장묘 시설 장묘업이라는 것 자체가 참 이제 특별하다면 특별한 게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위한 시설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민 소비자를 위한 시설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정서적인 시설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걸 논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인식 전환도 필요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제 반려인구의 그 책임감도 조금은 이제 더 그 논의의 대상으로 올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종훈 회장님. 네, 먼저 사실은 이런 지역자회 이슈를 제공해 주시고 새로운 인식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 사실 이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반려동물 장례는 말씀하신 대로 인식에 좀 잘못이 있고 또 정보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중을 위생을 위해서 또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어떤 이런 현재의 반려동물 장례 형태보다는 가까운 합법 장례식장을 이용해서 우리 가족과도 같은 반려동물을 장례를 치러주는 그런 문화가 많이 알려지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 1,500만 시대 쟁점이 되고 있는 동물 화장장 문제 오늘 두 분 모시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정훈 한국동물장례협회 회장 두 분 모시고 좋은 토론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당 대표 선거의 유력 후보인 김기현 의원이 남진 그리고 김연경 씨와 찍은 사진을 공개하자 두 유명인의 팬들이 항의하고 이에 대해 두 사람은 김 의원과 처음 본 사이라고 해명을 하는 총극이 있었습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잘못 짚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좌표 찍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애초에는 특정 정보나 링크를 온라인을 통해 공유한다는 뜻이었으나 자신들의 입장에 반대되는 기사를 작성한 특정 기자의 실명이나 사진을 SNS에 올린 뒤 강성 지지층이 이를 공격하는 등 여론몰이를 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국민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유명인과 친분이 있는 듯한 사진과 지지를 보내는 듯한 꽃다발을 통해 그들과 비슷한 번지수에 자신의 이미지를 겹쳐보고자 했나 봅니다. 그런데 번지수가 틀렸고 졸지에 두 유명인의 좌표 찍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여당 대표 선거를 보면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전략은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유력 후보들을 주저앉히는 좌표 찍기에 골몰하는 동안 정작 여당이 찾아가야 할 번지수는 잘못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MBC